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오늘도 녹음 방송 중. 외애들은 슈팡이죠. 저희 슈팡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슈팡 남아 있는 거 많은데 손님들이 왜안 보여주냐고 자꾸 그러셔가지고요. 저희 슈팡들은 제가 좀 먹여서 키우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손님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박람회에서 판매하는 애들하고 조금 이제 후발대로 들어와서 판매하는 애들 가격이 다운이 돼서 나갔단 말이죠. 근데 행사성 아이들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판매를 하려고 처음에 우리 손님들이 매니아시기 때문에 눈이 날카로워요. 뭐 꼬리가 좀 하자가 있다거나 유형이 안 좋다거나 뭐 진짜 핀이 뭐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안 삽니다. 그 매니아들은 디테일합니다. 근데 박람회는 사실 초보분들도 구경하러 오셨다가 사시거나 조금 이제 그 가격이 착한 아이들을 그냥 금붕어 이런 거 키우시다가 조금 신기하고 예쁜 애들을 키워보시고 싶으셔서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애들이 많아요. 그쵸? 왜냐면 거긴 홍보하는 곳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들이 찾는 고급 아이들을 갖다 놓는 것보다는 조금 손쉽게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공달을 할수 있는 아이들을 갖다 놓습니다. 반면에 농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포트 해줄 때. 그러면 저희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아이들은 예쁘고 하자가 없는 걸 주고 우리한테 돈을 비싸게 받아요. 그거는 모든 게다 똑같은 거고. 우리 손님들이 그러면서 거기서는 싸니까 뭐 나도 싸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자꾸 깎아달래. 그럴 수 없어. 안 깎아줍니다. 이해되셨죠? 핸드폰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비싸잖아. 신간 막 200만 원씩 나와도 270만 원막그 뭐야 그 요즘에 스마트 무슨 노트북 막 이런 거 나오면 다 사더만. 그래놓고 그거 내년 되면 반값 돼요. 그럼 반값 돼사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와 가격대가 안 맞으면 조금 눈을 낮추세요. 그리고 가격대가 맞으면 조금 예쁜 애들 개 타시면 됩니다, 먼저. 그거밖에 메리트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생물이기는 하지만 또 판매하는 상품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을 얘기하셔야지 떼 쓰지 마세요. 갑자기 뭐 많은 들리는 소문에 우리 손님들은 사실 많이 없는데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 저희한테 구매를 하시고, 아, 저기는 할인하던데. 그럼 거기 가서 사시면 됩니다.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핀이고 비율이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30마리 들어와서 두 마리 안 예쁜 것이 있고, 30마리 들어와서 다안 예쁜데 두 마리 예쁜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하시고 감을 잡으셔서 하셔야 되고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즐겁게 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 슈판들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가 잔소리가 길었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세요. 이것저것. 그래서 조금은 이제 한 번씩 동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리려고 생각나는 게. 그죠? 우리 슈판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되게 빵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추경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검역하는 동안에 먹이를 안 먹여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좀 마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먹이려고. 근데 얘네들이 보면은 얘는 코 있고 빨간색이 뚜렷하고 예쁘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아이도 보면은 뭐 인디안 추장 색깔처럼 위에 포인트가 있어서 지금 골라 올라온 거고 유형도 좋고요. 요 애들은 완전 판다. 붉은색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지금도 벌써 들어온 지한 달이 좀 넘었을 것 같은데 날짜로. 근데도 붉은색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격대가 높은 애들은 이제 잘안 바뀌고요, 색이. 근데 바뀌긴 해. 근데 안 바뀌고 조금 오래 간다 또는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삼색이랑 똑같이 캡 스타일 아니냐 이러시는데 또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여워서 얘 진짜 이쁘네 하고 매장에서 막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덥석덥석 이제 매장 분들을 잘못 사시죠. 우리 울산 총구석에 있습니다, 제가. 울산이 총구석이라는 얘기 아니야. 큰일 날 뻔. 그런 게 있고. 얘들 이쁘죠? 얘도 되게 이쁘지 않아요? 되게 매력 있는 애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꼴따구살을 좀 찌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요 아이를 캡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아이는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 저기, 뒤로 가는 애. 쟤는 주인님이 계십니다. 요거는 캡처하지 말도록 하셔요. 요 아이는 주인님이 있어요. 둘리상.
집에 갈 거예요. 집이 정리가 되면. 지금 어항 정리가 아직 안 되셔서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제일 작은 조금 저렴한 슈판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유형 다 멀쩡하고 잘 지내니까 유해들 관심 있으시면 채팅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녹음 방송 이걸로 끝. 안녕.